자, 반갑습니다. 근데 그리고 뭐야 24시간 때래. 그 뭐야 엊그저께 262상까지 감사드립니다 형님들. 인사를 못 드렸네요. 그 후원해 주신 분들 인사를 못 드렸어요. 약간 제가 별풍선 그 두산을 그 좀 받기 그래가지고 안 틀어놨는데 그 잘 때 틀어놨더라고 매니저가. 근데 그걸 깜빡했어. 그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예. 그 뭐야 영상 구독자 전용 그거 언제 그 구독자 그거 전용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매니저 그거 한번 해볼래? 그 구독자 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좀 내가 바보 내가 한번 봐볼게 지금. 구독자 전용으로 할 수 있나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어떻게? 어디? 있었어? 이거? 맨 아래? 어? 이건 댓글인데? 아래 구독자 아니 이거는 없는데? 댓글이야? 그 게시판을 구독자 전용으로 아 게시판을 구독자 전용으로 해놔야 된대. 그럼 다시 보기에 잠깐만 뭐 그 한번 해봐봐. 영상 VOD를 다운받아서 게시판 아 영상을 올리고 아 이해했어. 그러면 그거를 따로 아 옮기기 해야 되구나 내가. 옮기기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뭐야 그 지금은 안 하고 그 뭐야 영어떼기 형님이 뭐 올려놨던데 그 뭐 보고 싶은 비공개 방송 있는지 그거 한번 추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제가 신경을 좀 못 썼어요. 이거 내가 매니저분들은 내가 좀 이렇게 방송에서 내가 무심코 뱉은 말들 있잖아. 무심코가 아니라 내가 뱉은 말들을 이게 다 적어놔줘야 돼. 그래서 내가 약속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 되게끔 도와줘야 돼. 근데 너무 할 게 많으니까 도와줘야 돼 진짜. 내가 아 흰손이 형님 감사합니다. 1432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흰손이 형님 고맙습니다. 이제 그 매니저가 있는 이유 중 하나지.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난 방송을 열심히 하면 되고 잘하면 되고 내가 이런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매니저가 도와줘야지. 그 매니저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는 게 매니저야. 구독권 수익은 100%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 4,400원에 70%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 70%? 4,400원 구독권이 4,400원이죠. 70% 먹어. 70% 지독 그냥 아프리카가 지독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독한 것 같아. 솔직히 말했어. If you want something to play with, get a guitar.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던 적게 벌던 지독하게 뜯어가는 나라는 맞아. 아 남다방 형님 아 감사합니다. 친구비입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드려요. 구독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 거야? 구독 그 영상 보려고 그렇게 이렇게 구독하는 건가? 나이스한데? 영상 보려고 오케이. 구독하시는 분들이나 발풍선을 이렇게 많이 후원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잘 해볼게요 형님들. 구독 그거 한번 만들어서 그 잔방부터 올려봐. 매니저분들 그거 잔방부터 올리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뭐 비공개 영상 비공개로 잠겼던 거 풀자. 이게 혜택이 있어야 돼 확실히.
팬 가입한 사람들의 혜택, 뭐 팬 채팅 있듯이 구독권 자에도 패팅 뭐 채팅이 이게 다 무조건 있어야 돼. 이게 정 나라 정서상 그래. 그냥 세계가 돌아가는 게 대운은 있어야 된다 항상. 그런 건 있어. 구독은 따로 환전해야 돼. 별풍이랑 같이 돼. 주광아, 너 이거 BJ냐? 구독 정산이랑 따로 있어. 별풍 정산이랑 그게 따로 있어. 아, 구독도 감사드립니다. 저 왜 매니저, 아, 그러니까 그 별풍선 쏘시면은 그냥 방송 편하게 보시라고 일일 매니저 드리는 거니까 그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네. 그냥 채팅 치세요, 자 이렇게. 강퇴하지 마시고. 구독 디콘 업데이트 해주면은 바로 할게. 구독 디콘? 구독자들만 할 수 있는 이모티콘이 있다는 거잖아, 그지? 이게 좀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이건데? 좀 많이 없네. 오래됐네. 업데이트 이거 매니저님들이 이거 한번 이거 카페에다 받아서 카페에 해가지고 카페에 그거 해주시는 분들 구독권을 내가 드릴게. 구독권 뭐 뱀이 이런 걸로 가지 말고 구독권을 드릴 테니까 선물로 이게 좀 이게 좀 업데이트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솔직히 저한테 업데이트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자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돼요. 방송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페에다 좀 올려주세요. 1년치 주냐고? 1년치 좀 좋은 것들은 1년치 줄 수도 있지. 그만큼 손이 작업이 많이 들어간 거면 순위그룹 로고? 오케이. 그러니까 카페에 지금 글 하나 올려라 매니저님. 뭐 급한 건 아니지만은 까먹기 전에 하나 글 하나 올려라. 이런 거 일일이 빨리빨리 해야 돼. 이런 거 맨날 뭐 민기적거리면 안 돼. 그래서 구독권 그런 거 좀 전용으로 채팅 칠 수 있게 하자. 이런 건 그냥 시원하게 드릴게. 시원하게. 그리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뭐 팬들을 위해서 방송만 열심히 하는 게 다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뭘 할까 그런 것도 고민을 좀 하긴 해야지. 옛날에는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아, 마무형님 1431 감사합니다. 마무형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형님 장기유방 없이 매번 좋은 방송 감사해요. 오케이. 장기유방 계속 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마무형님. 그리고 그 뭐지 추석이 다가오니까 우리 방송 고정 매니저분들 그 다음에 또 매니저들 그 명절 그거 선물 세트 그거 좀 매니저들이 그 뭐야 다 해라. 그리고 열혈 팬분들 이렇게 주소 받아서 돌릴 수 있으면 돌리고 그 미리 쪽지 좀 보내놓고 그 매니저들이 해주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매니저들 도와주면 다 할 수 있어. 아, 다 하면 돼. 내가 말 내뱉고 옆에서 다 도와주면 돼. 아, 하자 형님 어서 오십시오. 시기가 늦었다? 아, 늦었어도 늦었지. 늦었는데 뒤늦게 받으면 되지. 아, 뭐든 뭐 있었는데 질문이. 어, 구독 부사도 100개월, 120개월은 너무하잖아. 뭔 말인지 모르겠고 손편지는 안 하고 멸망전 대진표는 언제쯤 볼 수 있음? 내일 그 맞아. 내일 멸망전은 심사위원 섭외가 두 분이 섭외가 됐고 저까지 심사를 보고 날박이 진행을 보고 그 다음에 대진표는 저희가 지금 짜놨습니다. 근데 공개를 하진 않아요. 아, 비누 하재훈님 1432개 감사합니다. 구독 90개월 되면 뭐합냐? 뭐 드릴까요 형님? 그 형님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거를 달라 그래요. 그냥 차라리 나는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머리가 뛰어나고 막 그랬으면은 더 잘 됐을 텐데 방송이.
야, 형님의 혜택을 말해 그냥. 말하면 내가 그냥 줄게 그냥. 그게 나. 명절 선물이면 섹시방 셀도 있나요? 지랄하고 있네. 90개월 되면 말할게. 형님 열흘 팬 소원권은 보고 싶은 방송 하나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소원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네, 그 뭐 보고 싶은 방송, 뭐 누구를 뭐 같이 방송해 주라, 그 정도는 방송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일단 멸망전 그 공지도 올라왔고 일단은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한 18명, 20명 가까이 신청을 했거든.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16강부터 할 거예요. 16강. 왜냐면은 생각해봐. 32강을 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부담 심사 그 방송이 너무 길어지면은 보는 사람도 지치고 해가지고 16강으로 딱 할 거고 다음번에 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명 분들 은근히 많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아니 추파티 아니야. 추파티 아니고 그리고 그냥 상금 헌터분들이 많이 좀 지원을 하셨던데?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 타쿠르도 참여 가능하지. 그러니까 제약은 없어요. 제약은 없는데 그 타쿠르분들이 그런 거 있어. 타쿠르분들이 조금 한 4명 정도가 참여를 해가지고 두 분은 좀 이렇게 커트라인을 했어. 커트를. 아, 매물 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매물 구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할 거야, 앞으로. 개별 면접 나한테 연락이 오거나 한 두 명 연락 왔는데 두 명은 내가 안 될 거야. 노래 춤이 안 되는 인원들이라서 쳐냈고, 아니, 커트했고, 오늘 한번 개별 면접 보러 오고, 개별 면접 어차피 간단하게 보니까. 그리고 내가 매니저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이거 순위그룹 영상 오디션. 영상 오디션. 으로 먼저 시청자들이랑 영상으로 간략하게 일단 보고 이제 노래방 같은 데서 이제 뭐 영상을 찍을 수 있잖아. 요즘에 필터 다 잘 돼 있어가지고 부담 없단 말이야. 그런 거. 그러니까 춤이나 노래 같은 거 이제 영상으로 받아서 컨텐츠로 하기에도 좋아. 그렇게 한 다음에 뭐 내가 좀 일찍 켜가지고 즉석으로 뭐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날 잡아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받을게요. 댄스랑 노래 뭐 연기 이런 거 뭐 다 보내주세요. 뭐 게임을 잘한다. 게임을 뭐 어떻게 잘한다. 뭐 그런 것도 보내주시고. 기획 같은 거 있으면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굳이 여기로 오지 말고 나는 뭐 기획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싶, 이런 걸 할 수 있고 뭔가 PPT 뭔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다 싹 받아서 그렇게 해서 제가 개별 면접으로 하는 식으로 할게요. 뭐 순위스타 K처럼 순위스타 K. 순위스타 K로 이름을 해가지고 그걸로 하자. 지금 게임부가 솔직히 말해서 나 형님들이 생각하는 게 솔직히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원이 안 늘어났으면 좋겠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지금 게임부 순위 게임즈가 돌아가려면은 한 명 정도는 뽑고 싶어. 그 상윤이랑 얘기했는데 여자 한 명 정도는 뽑고 싶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게임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뽑고 싶은데 그리고 상윤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 상윤이가 순위 그룹을 하는데 이게 한 명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 근데 급한 건 아니야. 상윤이도 막 급하다 생각 안 하고 나도 급하다 생각을 안 해. 그냥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건 있어. 솔직히 인원이 많아지면은 외부에서 우리 내 순위 그룹을 보는 팬들 내 팬들은 좋게 하겠지만은 외부에서 볼 때는 씨 뭐 어디까지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 이제 이거 물량 다 가져가면은 우린 남들은 어떻게 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 그거는 맞아 진짜로. 나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그냥 한 명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 생각 요 정도. 알바노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게임 같은 게 이제 상윤이랑 나랑 아직은 급한 거 아니니까 말만 던져놓는 거야. 언제든 뽑을 때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을 정도로 당황하지 않을 정도. 그리고 내가 상윤이랑 얘기했어. 좀 신입 쪽으로 뽑자고 신입. 이게 좀
인지도 있는 사람 어차피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오늘 러아 같은 경우도 제가 취소를 했어요.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 나 컨텐츠를 러아랑 했다가 우유부단 오지게 때렸지. 러아한테 하자 하지 말자. 실시간으로 러아랑 소통했어. 어제 새벽 6시까지 방송하면서 마지막 픽스를 내가 5시 5분에 높 그냥 하고 그냥 딱 말했어. 좋은 거 있을 때 하자 여럿이서. 왜냐면 러아도 그냥 핑계인데 러아도 역캠이고 좀 혼자 1000명씩 보고 하더라고. 홀로서기였는데 좀 많이 메이저가 됐어 역캠으로서. 근데 막 좀 컨텐츠 막 좀 약간 19 걸면 2000명 보는데 여기 와가지고 뭘 윈윈이 되겠냐고 1대1로.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해서 막 하다가 그냥 러아 같은 경우는 좀 여럿이서 뭐 컨텐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막 마피아 게임 했던 것처럼. 이해되셨죠? 그냥 한 시간만 딱 컷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 나 서핑 갈라 그랬거든 러아랑. 러아랑 서핑보드 배우러 갈라 했어 낮에. 저기 뭐야 가평 쪽으로 서핑. 근데 러아가 물을 싫어해. 그래서 아 이것도 안 되면은 됐다 이랬지. 괜히 어정쩡하게 야 러아 데리고 이거 하려고 불렀어? 이런 소리 들어서 나 또 멘탈 나갈 바에는 그냥 다음에 좋은 거 짜기로 했어. 언제든 불러달래. 그래서 러아랑 이제 좀 조합 짜가지고 할게. 조합 짜가지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고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역캠이 역캠으로 가면은 수영 경기는 언제 하나요? 좀 빡세. 이거 전자연 좀 올려줘. 수영 경기 그 수영 경기에 대해서 그 수영을 내가 아프리카한테 내가 지금 물어볼게. 안 물어봤거든? 아니 안 물어보면 아씨 노잼일 것 같아. 아씨 노잼일 것 같아. 아씨 노잼일 것 같아. 아씨, 내가 생각해봐. 아무리 봐도 노잼일 것 같아. 아씨 아니 그러니까 수영을 많이 할 수, 이게 연습하는 기간이 길면은 순위권에 지장하고. 그럼 내가 물어볼게 순위그룹 애들한테. 그 매니저 한 명이 그 투표를 받아보자. 그 수영할 수 있는 자유형 정도 가능한 인원 투표해라고. 그렇게 한번 받아봐. 그래서 뭐 최소 뭐 4대 뭐 몇 명이 정도 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해서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건 일회성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투표 올려봐 매니저가. 내가 말만 던지고 안 하는 게 많으니까 일단 매니저가 순위그룹 단톡방에 올려봐. 재밌게 만들면 돼. 재밌게. 그냥 하루 하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구상이 떠올라서 하자고 한 거고. 그냥 체육대회를 해줘. 뻔하잖아. 그래 뻔한 거를 체육대회 하는 건데 애들은 좀 다치면 안 되고 순위그룹 애들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거를 얘기할까 말까 했는데 좀 무슨 뭐 어디 왈 우리랑 뭐 좀 해보자 이런 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 서로 이렇게 얘기 중에 있거든 수장끼리.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제가 한 이틀 안에 말씀드릴게. 이틀 안에 말씀드릴게. 대충만 말해줘. 대충이 뭐 그런 거지 뭐. 뭐 붙자 뭐 그런 느낌이야. 추측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채팅창에서 이런 거 이게 문화가 좀 이상해졌는데 추측은 할 수 있거든. 비하는 하지 마. 안 좋은 거를 말했을 때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주제가 이런 게 있어. 뭐 야 뭐 아씨 야 누가 요즘 뭐 여친 남친 생겼다는 거 같던데 뭐 겜비 쪽.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안 좋은 내용으로 이제 논란될 만한 그거는 추측을 하면 안 돼. 근데 이런 컨텐츠는 추측해도 돼.
그러니까 반응이 좀 빡세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추측하지 추측 노노노노 이렇게 하는 채팅도 마인드가 그거야. 그냥 팬으로서 그냥 뭐든지 조심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좋은 쪽으로 하는 거니까 서로 싸우지들 마시고 싸우지들 마세요. 아무튼 뭐 일정 같은 거 있으면 빠르게 빠르게 좀 소화를 좀 해보려고. 나도 그 요즘에 순위그룹 아니고 이제 게임을 가져가려고 했을 때 방송이 솔방이 좀 많이 편했었거든? 근데 다시 보라로 가니까 존나 빡세졌어. 존나 빡세졌어. 그러니까 방송은 하고 싶은데 내가 거기에 못 따라가서 약간 마음이 뒤숭숭한 느낌이 들었어. 나 진짜 채팅창에서 보라를 안 하는데 남순 이런 새끼들은 형님. 진짜 넌 한 번만 더 걸려봐. 어? 아이디 복사해놔 이런 새끼들. 보라는 지금도 보라를 하고 있는 거야 임마. 무슨 보라를 안 하고 있대. 보이는 라디오가 그냥 보여지는 얼굴이 얼굴 면상인데 보여지는 면상. 무슨 보라를 안 하고 있대. 이제 그런 거 있다. 그런 거 있다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준이 너무 높아져서 잣대를 너무 높 기준을 계속 들이밀잖아. 아,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지쳐서 장기유방에. 아, 근데 이거 매니저 이거 좀 이거 올려줘 매니저님 이거. 아무튼 내가 합리화를 좀 많이 해서 가스라이팅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시킬 테니까 그렇게 당해주세요. 네. 유튜브 감성을 원하는 거야 라이브에서. 인정해. 유튜브 감성으로 컨텐츠 해줬으면 좋겠는 거. 섭외가 중요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옛날엔 많이 했는데 유튜브를 솔직히 안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감성으로 좀 안 빼고 있어 방송을. 인정할게. 유튜브를 살리고 싶은데 편집자분들 지금 방송 보시는 유명한 편집자분들 계시면은 얼마를 받고 싶고 일하고 싶은지 저한테 지원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돈 드릴 테니까 제발 그 시청자들 만족 좀 시켜주세요. 예? 유튜브 편집자 사실 애투님이 적기 최고긴 하지. 애투님이 이 방송 보진 않겠지만은 보신다면 한번 연락 한번 줘보세요. 저는 먼저 연락을 못 드리겠고. 유튜브 편집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다. 편집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편집 일이 어렵잖아. 근데 나는 소스를 제공을 다 해줘 맨날. 보라에 있어서 유튜브 쪽 소스 그냥 그 소스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해주면은 편집자 입장에서는 너무 닥달해가지고 그 약간 간극이 좀 있는데 하던 사람이 하는 게 좋아.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 편집을 각자 뭐 BJ들 편집자분들 보면은 쭉 가서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거나 그래. 그 알고리즘을 잘 알아서. 알고리즘 어차피 망한 거 커처럼 순위 그룹 영상 올려서 살려보면 안 됨. QWR은 완전 번외고 그분들도 반짝하고 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한 잠깐 반짝한다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우리가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 모르는 거야 진짜. 항상 말 조심이 아니라 잘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그분들 반짝하고 반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우리가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도 우리는 존망하면 어떡해. 우리는 존망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거 잘 되는 꼴 보면서 잘 되는 걸 보면서 그 따라가면은 가랭이 찢어져. 아 뭐 말도 못해. 아니 잘 되신다고 잘 되신다고. 연예인들도 반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무슨 모르는 거지 그거는. 아 그냥 대혐오 시대야. 아니 무슨 아니 누굴 비하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왜 그러는 건지? 응? 이런 거 말 못하게 하니까 BJ들이 재미가 없다. 그냥 평균 이하가 되는 거야 진짜. 근데 사과는 할게요.
워딩이 이상하게 들렸으면 죄송합니다. 제 고집을 피우진 않을게요. 고집을 피우진 않을게요. 아무튼 그거 말고 그거 어디 얘기했지? 그 뭐 또 뭔 얘기했더라? 스케줄이 지금 내일 멸망전 있고 멸망전 있고 그 다음에 12일날 선발전 있고 요렇게 있습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가 좀 이제 좀 많이 바쁘네. 추석 쉬냐고? BJ한테 추석이 어딨어. 평소에 부모님 잘 찾아뵙지도 않는 것들이 꼭 추석 되면 부모님 찾아뵌다고 연병 떠는데 BJ는 그런 게 없어요. 평소에 잘 봐야지. 일단 명절에는 하루는 쉬어야지. 하루는 엄마 보고 와야 돼. 엄마 잠깐 보고 엄마 잠깐 본 다음에 그 다음 나머지 시간을 엄마 한 2시간 보고 나머지 한 10시간 저 혼자 개인 시간 가져야 돼. 그게 맞아요. 아니 왜냐면은 명절에는 여러분들도 다 막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개인 시간을 좀 가져야죠. 이름이랑 놀고 이름이랑 좀 산책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 나는 진짜 엄마랑 해외여행 한번 가보긴 해봐야 될 것 같아. 엄마 해외 아니 해외여행 아니면 엄마 백화점 한번 가서 효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효도 한번. 이름이 내놓으라고? 이름이 동영상 찍어서 카페에 올려줄게. 산책하는 거. 아, 이름이가 진짜 강아지. 나는 이제 두 번 다시는 반려견 절대 안 키울 거야. 두 번 다시는 평생 책임져야 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책임을 못 질 거면은 아, 평생 키우지 말아야 돼. 너무 인간하고 친숙한 동물이야 진짜.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BJ들 게임 BJ들도 솔직히 강아지 키우는 BJ들 많잖아. 근데 같이 평생을 함께 하지만 보통 막 14시간 12시간씩 게임하고 자야 되는데 강아지랑 언제 놀아주고 그런 거 생각하면은 강아지 불쌍해. 바쁜 사람은 키우면 안 돼. 바쁜 사람은 키우면은 죄 짓는 거야.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말했었어. 키우면서 내가 내 자식 키우는데 왜 니네들이 감나라 배나라 하고 내 자식 내가 불쌍 내 손에 있으면 불쌍할 수도 있고 뭐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대답했거든. 근데 아니야. 요즘에 대혐오 시대라서 유튜브만 봐도 솔직히 고양이가 존나 귀엽고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 그거 이게 너무 이게 다 뭐 무슨 사건 무슨 뭐밖에 없으니까 결론은 아이들 강아지 고양이가 결론은 재미 보기 편해. 아프리카 지금 오류 있어서 현재 공지가 작성이 안 돼. 아 오케이 공지글 보는 것도 안 되고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형님들 그 뭐지 저 이따가 영풍을 웃겨라 하니까 일부러 공지 올려놓은 거는 형님들 시간을 좀 드린 거예요. 영상 편집이나 뭐 찾을 거. 그래서 이따가 한번 하겠습니다. 면접 이따가 아 10시까지 내가 말이 좀 많네. 말이 좀 많네. 아씨 아무튼 방송 보시는 BJ분들이나 있으시면은 그거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 영상 오디션 꼭 보내주세요. 안 먹냐? 아 먹네? 이빨 보이면은 10만원 뭐지? 이빨 보이면 1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소리내서 크크크 해도 얼마였지? 3만원. 그 다음에
풍이 안 싸져? 아프리카 뭐 오류 같은데? 뭐 이럴 때 있어. 아프리카 가끔씩. 아프리카 가끔씩 이럴 때 있어. 공지 못 봐? 잠깐만. 나는 들어가지는데? 이렇게 되네. 컴퓨터 뭐야? 만지신다. 뭐가 알람? 영상은 되고. 아, 들리세요. 영상은 되네. 뭐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영풍으로 웃겨라. 이따가 할 거예요. 이따가. 제가 면접까지 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미리미리 지금부터 형님들 찾아놔도 되고 만들어도 됩니다. 그냥 제가 표정만 바뀌어도 내가 뭐라 했지? 표정만 바뀌어도 키표 구독권 줄게요. 구독권. 것도 포함인가요? 아, 약간 줄타기 정치 짤 같은 거? 형님 움찔하거나 발작시키는 것도 포함 약간 줄타기 정치 짤 같은 거. 정치는 안 돼. 안 되지. 네가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은 거는 하면 안 돼. 네가 생각했을 때 애매하다 싶은 건 안 돼. 왜냐면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방송 재밌긴 하거든? 근데 놀랐나? 놀랐나? 검수하고 틀면 아니 일단 해봐. 제약은 없이 할게. 뭐 그런 거 있잖아. 정치랑 뭐 야한 거 이런 건 안 되고 검수가 되니까 만들어봐. 알아서 내가 알아서 잘 틀게. 나 얼음 좀 더 주세요. 일단은 웃음소리 배민 5만원 치아 보이면 10만원 오케이. 내가 대장이란다. 폭수하면은 내가 더 올려드릴게요. 10만원 이상보다 대박장대소하면 그만큼 박장대소 할 일이 없다 이거야. 우리 머리는 내일 자를 거예요. 내일 잘라 오겠습니다. 머리 앞머리 지금 오늘 자르러 갔는데 선생님이 오늘 출근 안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출근 시킬 수는 없잖아. 뒷머리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뒷머리 지금 이 정도 깔끔해. 이 정도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니야. 지금은 저기다. 아무튼 머리 이야기는 안 할게. 괜히 해가지고 내가. 괜히 자진납세해가지고 채팅창 창냈네.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은데? 돌아와. 왜? 아니 왜 된다. 어서와. 어서와. 네. 염색했네? 네. 안녕하세요. 겸이언입니다. 염색했노? 네. 염색을 오늘 이제 또 복귀를 했잖아요. 이제 겸사겸사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염색을 했어요. 목숨 버리세 겸이언. 응? 어때요? 잘 어울려요? 괜찮은데? 그래요? 깊하지 않나. 다행이다. 조금 뭐가 안 바뀌었나? 네? 아이고! 아, 이디오! 아, 이디오니 감사합니다! 이디오! 이쁘다, 겸동이. 고맙습니다. 3주셨나? 네, 3주! 3주셨더니 별풍선만 보면 미쳐 날뛰네? 이제 제가 또 3주 동안 백수였기 때문에 그렇지. 네. 좀 많이 썼어? 아니요, 근데 안 썼어요. 그래? 계속 군산에만 있으니까. 아이고 인손. 아 인손 형님 청기 감사합니다. 야 뭐야 이거 뭉개져 불풍선. 고맙소. 뭐지 왜 이쁘지?
병둥이 정도면 이쁜 얼굴이 맞지. 어. 그쵸? 이쁜 얼굴이 맞지. 이쁜 얼굴 맞아. 좀 더 이 머리 바꾸니까 훨씬 괜찮은데? 어, 그래요? 어. 머리가 좀 풍성해 보이는데? 아, 그거는 샵 갔다 와가지고. 아, 샵을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좀 뭐 심었어? 심어서? 제가 심으려 했거든요. 어. 6개월이 걸린대요. 자라나기까지가. 아. 그래서 포기했지 뭐. 오케이, 오케이. 살이 쪄서 포동포동해져서 그런가? 살이 쪘다고? 이리 와봐. 그렇게 많이는 안 쪘는데 조금. 돌아봐. 뭐 모르겠는데? 얼굴이. 아니. 아니야. 아, 오케이, 무슨. 오케이. 뭐가 좀 지금 몇 킬로인데? 48, 49? 48, 49? 일단 스무그룹 아이돌로서 예. 좀 무게가 나가긴 하네. 어. 그래요? 그럼 순위그룹 아이돌이 되려면 몇 킬로 정도가? 4-3은 찍어야지. 4-3? 4-3은 찍어야지. 그러면 너는 댄스는 안 되겠다. 너는 저기 노래도 안 되겠고 네? 너는 저기 잠, 너 아이언이니까 네. 저기 잡일이나 해. 그럼 전 맨날 밥 할까요? 어, 밥이나 해. 43은 해골이지만은 네. 카메라 빨 잘 받으려면은 해골이 돼야 돼. 그거 근데 맞아요. 그 정도 돼야 돼요. 어. 근데 그러면 43kg면 아무도 아이돌 데뷔를 할 수 없겠는데요? 그래서 내가 애들 데뷔 안 시키잖아. 그런 큰 의미. 전망한 그룹이잖아. 저 선물 있어요. 이게 왜 선물이지? 제 사진이니까요. 간직하시라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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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아니 이런 걸. 아니 어머나. 이런 걸 왜 주는 거야? 증명 사진을 찍었으니까 복귀하는 겸해가지고. 아, 근데 포토샵 많이 한 줄 알았는데 그 생겼다 그렇게. 그쵸. 이렇게 생겼죠. 아니 이렇게는 안 생겼고. 그렇게 하고 갑자기 나타나면. 뭐다 나 이거. 또 여기다가 한참 있겠네. 아니 근데 있겠네. 여자들은 왜 저런 거를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뭐예요? 어? 그러면은 뭐예요? 쓰레기? 남자 입장에선 쓰레기야. 저거 뭐 저걸 왜? 형님 저 곁단 말린옷입니다. 선물. 저거를 무슨? 아, 솔직하게 말해. 척척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 진짜 척척하지 말고 진짜 말해봐요. 인종이래. 어. 그래. 저게 뭔 선물이야. 증명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아, 뭐 그거 하나,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쓰레기 정도는 아니고 짐. 굳이? 근데 짐이 더 안 나쁜데. 원래 지갑 안에 넣어.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약간 뭐 그런 느낌. 어디다 쓸 건데 저거? 그냥 지갑 안에 들고 다니면서 약간 부적 같은 느낌? 저거 내가 왜 부적을 넣어놓고 다니? 저런 거 있으면 생길 여자친구도 안 생기. 저렇게 넣어놓으면은 부적 아니 쓰레기. 자 밥을 해왔다고? 네, 제가 또 아이언이잖아요 회장님. 어. 제가 이제 또 옛날 또 그때 그 감성 미역국. 회장님 그때 미역국 끓여줬는데 싱겁다고. 근데 굳이 네가 해준 밥을 왜 먹어야 되지? 이거 네 이미 너 민심을 왜 올려줘야 되지? 회장님 제가 또 그래도 원래 도시락으로 한 떡갈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이언은 이렇게 비빈다 한번 해보. 아 오케이 밥을 일단 가져. 3주 만에 보는 거니까. 그쵸. 원래 아이언하고 겸상 안 하는데. 그래도 내가 앉아서 먹을까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건 해줄게. 뭐야? 전관예우는 해줄게. 전관예우 살짝 전관예우 해줄게. 오케이. 휴직버프 좋았다. 어, 밥 그거 돌려놨어. 진짜 회장님 드셔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네가 이거 좌측으로 앉아. 나 이거 맨날 내가 우측으로 가야 돼. 우리 짐이 이게 움직이죠. 이 뭔데 이게? 자, 미역국이랑 쭈꾸미? 미역국이랑 쭈꾸미, 계란말이, 그 다음에 고기 반찬. 고기, 부추, 하얘서 안 보여요? 어, 이게 안 보이네, 계란말이가. 계란말이에요? 되게 또 진짜 미역국이 근데 또 기가 막혀요. 우리 쭈 사장님은 다음 작품 못하게 하려고 암살하려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부셔버리겠어! 라고 할 뻔. 구라임요. 어라라. 구라야. 왜 다들 내가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지 봐.
밥을 시작하자마자 먹게 됐네네. 그 뭐야? 그러면 너 뭐 그동안 쉬면서 뭐 상태는 어때? 저 근데 그 뭐지? 안 그래도 회장님 방송 오기 전에 병원 갔다 왔거든요. 어. 갔다 왔는데 수건. 괜찮대요. 춤은 춰도 되는데 무리하지만 않는 선에서 춰도 된다고 이제 제가 가서 말했거든요. 저 춤추는 사람인데 혹시 춤을 춰도 될까요? 했는데 춤추는 사람? DJ라고 하면 되잖아. BJ라 그러면 그냥 앉아있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또 춤을 춰야 되니까. 저 배경 그냥 검은색으로 넣어도 돼? 그래서 무리가 이제 저의 기준에서 제가 이제 딱 아픈 순간부터는 그냥 좀 쉬면서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적당히 알잘 닦을 센으로 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이라고는 안 했어요. 노래하면 안 되지. 이비인후과 가서 말해요. 노래하는 사람이라고. 전혀 반응도 하나도 안 해주죠. 괜찮아. 여기다. 미역국. 미역국? 그때는 싱겁다고 하셨거든요. 응? 옛날에 끓여왔을 때는? 작년 생일날? 왜 이렇게 밝아? 아, 잠깐만. 밝아. 너무 밝게 나, 밝게, 얼굴 안 밝게 나왔는데 캠이 밝게 나와. 좀 밝았네. 됐네. 아까까지만 해도 안 보였단 말이죠. 나이스. 자. 그래서 뭐 좀 근황 좀 얘기해 봐. 저요? 근데 그게 단데. 한 게 없어요. 근데 진짜 한 게 없네. 저 일반인 됐어요. 너 원래 일반인이었어. 아, 그래요? 아니었어요. 나 되게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변수다. 일반인 됐어요? 뭔 말이야 이게. 잘 말을 못하고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알았어. 오늘 방송하고 왔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원래 쉬다 오면 그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원래 쉬다 오면은 나도 막 한 이틀 쉬고 3일 쉬고 오면은 막 어색하고 그래. 뭔가 이상해요. 뭔가 왠지 이 앞에 있는 게 약간 이상하고. 원래 그래 원래. 적응 단계인가? 국자 가져왔어. 국자. 국자? 적응 기간. 이거 다 만들었다 이거지? 제가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근데 맨날 엄마랑 있으니까 엄마가 밥 해주는 밥 먹고 아침 9시에 일어나가지고 맨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도 엄마한테 만들어 달라 하지. 너 막 밥 먹게. 어머니 가셨어? 계시는데 놀러 가셨어요. 밥 좀 해달라 그러지. 그거 들고 오지. 제가 한 게 더 맛있어요는 좀 그런가? 이게 무슨 고문이야. 복귀했다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 이거 맛있게 먹으면. 일단 맛있으면. 그래, 아직 안 먹어봤잖아요. 인정? 물론 제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 한 5번 중에 한 번 정도 성공하긴 했는데 이번엔 진짜. 허리에 좋다, 미역이. 진짜요? 먹고 살아 돌아오십시오, 형님. 회장님, 제 거를 왜 이렇게 많이 떠요? 갈비찜 맛있다며 남순아. 맛있는데 회장님도 좀 떠요. 나 많이 떴어. 생일도 아닌 미역국 많이 먹어. 복귀니까. 순이그룹이 다시 복귀했어. 의미는 다 하면 이거 또 어때? 경둥이 곁담 났는데 그거 만지고 만든 겁니다. 아니에요. 미역국 빈혈에 좋습니다. 경둥이가 충신입니다. 맞아 나. 어디 만졌다. 나 빈혈이 심해가지고 병원은 안 갔고요. 일단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결혼 말이래요. 레디페린인가 이거. 이거 칼슘인가? 철분? 철분. 철구리 엽산 이거 먹고 있어요 지금. 근데 미역이 원래 어제도 좀 심해가지고. 진짜? 철분제를 먹어. 원래 병원을 가야지. 잘 먹겠습니다. 야, 알아서 해볼게요. 예. 예. 냥. 빨리 드셔봐요. 빨리 드셔봐요. 기대되니까. 아니 근데 3주 만에 얼굴을 봐서 그래. 얼굴 상태 좋아. 잘 쉬었어. 응. 목은 좀 했는지 좀 이렇게 썰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원래 뭐 어딜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근데 저 어? 표정이 왜 그러지? 아니 이 새끼 또 그러네. 잠이 와요? 맛있는데? 왜 먹었는데요? 여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먹어? 왜요? 싱거워요? 아니 뭐라 해야 되지? 간장을 좀 뭐 아 간장을 많이 넣었나? 간장 좀 간장 좀 짠 뭔가 짠 하는 게 있는데 짠데 아 짜진 않는데 뭔가 짠한 뭔가 그런 거 이게 뭐지? 너 뭐 넣었어? 간장 국간장 미역 간장에다 국간장까지? 아니야 그냥 국간장 미역 응 고기 그럼 답 나오지 어 계속 얘기해봐 참기름 넣고 국 갖고 그다음에 양념 어? 양념 연두 연두? 연두가 뭐야? 연두는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연두가 뭐야? 요리 에센스, 요리 에센스. 에이, 조미료까지는 아니고 요리 에센스, 요리 에센스. 아, 조미료? 아, 그럼 조미료가 많이 들어갔나 보네. 조미료 아니면 국간장 뭐 그런 맛이겠네. 연두를 연두를 왜 넣어? 하지만 또 연두는 요리 에센스라니까요. 그냥 원래 모든 요리에 그냥 한 스푼씩 들어가면 맛있는. 근데 미역국에만 넣었어. 다른 거 안 넣었어. 그 연두 맛 같은데. 나 조금만 넣었어야 되는데. 아, 좀 많이 넣나 보네. 오케이, 넥스트. 난 괜찮은가? 뭐 쉬는 동안 누구 만났어, BJ? 뭐 채팅 잘 올라오더만. 피나. 피나? 응. 잘 살고 있대? 네. 근데 딱 어제 만났어요. 피나 언니 어제 만나가지고. 어. 밥 먹었는데 같이. 언니가 요즘엔 뭐해? 이래서 나 휴직했어 했더니 아 맞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해줬어요. 뭐? 저희 소리꾼이랑 여자친구 그 무대 다 봤는데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자기 막 무대 디렉만 하면 안 되냐고 그랬었어요. 디렉 해달라 그래. 진짜요? 해도 돼요? 왜 안 돼? 뭐 해주면 좋은 거지. 우리한테 손해보니까 아 동삼사님 이뻐 이뻐해 감사합니다. 김삼사 고맙소. 동삼사님 와. 감사합니다. 그래서 역시. 무대 구성 같은 거 고맙습니다. 하고 싶은데 너보다 더 반갑다. 삼사 형님 감사합니다. 삼사 오빠 고마워. 그래도 오빠 덕에 반갑다 이야기 들었다. 말해. 그래가지고 아 근데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언니가 해주면은 너무 좋지 했죠. 왜냐면 그게 또 구성을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 봐달라 그래. 그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할게요. 어. 그리고 제가 노래팀도 꼬셨어요. 노래는 어때? 했는데 자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틱톡이나 잘하라 그래. 틱톡 그거 뭐지? 틱톡 지금 뭐야 별풍선제도 생겨가지고 틱톡 잘 더 잘 나간다더만. 진짜요? 그게 되나? 별풍선제도 생겼다 그러는데? 후원제도? 그냥 방송하는 거? 어. 아 팝이 떼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 틱톡이요? 어. 그러면 회장님 틱톡에서 아 장미 감사합니다. 장미든 꽃이든 뭔가 받으면 좋지. 신기하다. 막 구찌 추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회장님. 거기 가면. 아, 추면 되지 뭐. 오, 다 한단 마인드. 장미. 이거 맛있다. 뭐야? 어, 쭈꾸미. 맛있죠? 맛있다. 이건 맛있네. 이것도 맛있어요. 고기. 어, 먹었어. 이거 먹을만해. 아, 먹을만해 맛있어? 오케이. 이거는 좀 짜. 틱톡은 초딩들한테 잘 보여야 합니다. 키우. 에이 그딴 게 어딨어. 그 틱톡 초딩만 보지 않아. 응. 그리고 뭐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뭐 맛 없다고 뭐 실망하고 그러지 마. 알았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해올게요. 벌 세운다. 이건 뭐 강식폭행이지. 이게 내가 먹고 싶다고 한 것도 아니고 괜히 만들어가지고 맛 평가하는데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돼 있어야 돼? 아무 말 안 했어요. 찔렸어요? 찔렸네. 어 이거 맛있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고 맛없고. 솔직히 말해서 국을 제일 잘해야 돼 근데. 원래 저 국 잘해요 국을. 근데 네가 못해가지고. 안 돼 나 잘하는 국 찾을 때까지 해와야겠다. 국이 제일 잘해야 되는데 국이 제일 어렵긴 해. 이거는 국이 일상에서 제일 쉬운데?
연도 다음부터는 연도 안 넣을게요. 감자짝을 해올게요 다음에. 너 틱톡 몇만이냐 지금? 저 20만이요. 형님 계란말이 못하면 음식 접어야 합니다. 오. 근데 저 원래는 너 원래 수목으로 들어오기 전에 뭐 얼마였어? 3만? 막 이랬었는데. 오, 스타됐네. 저 엄청 엄청 많이 순위그룹 하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인스타도 순위그룹 하면서. 몇 만인데? 지금 2만 4천인데. 2만 4천? 저 원래 회장님이랑 옛날에 막 인스타 보면서 그거 봤던 거 기억나요? 사진 이야기 했었을 때. 너 개학고였잖아. 그때 300명? 400명? 아 근데 아직도 2만밖에 안 돼? 난 4벨이네. 난 안 해도 그 아유. 아직도 그거밖에 못해. 틱톡은 20만 원 전 놀라운데 근데? 그쵸. 틱톡에서 갑자기 한 번. 너 틱톡에서 먹기나 보다. 가라고 하지 마요. 그 네가 가려고 지랄하겠지. 거기 원래 그게 벽이 있어. 어느 정도 좀 찍다 보면 갑자기 팍팍팍 느는 구간이 있어. 하다 보면. 계속 올려야겠다. 네가 간다 그러겠지 그때 되면은. 저 안 그래요. 만약 그렇게 해서 아니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가면 좋은 거야. 잘 가. 아? 어차피 너 없어도 티가 안 나더라. 아! 아니 그런 생각 했을 거야. 경비 형을 3주 유직한다고? 아니 더 잘 됐어. 레전드 찍었어 너 없는데. 근데 750만! 아! 너 없는데 그냥 왜 멋있게 나더라. 와 신기록. 그러니까 딱 느꼈어. 없어도 누가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늘 맞잖아요. 회장님만 있으면 돌아간다고. 그건 아니야. 왜? 그건 너무 그거고 올려치이고 나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 왜요? 두아 고랑 가서 소원권으로 제대로 된 잔방 보여주자. 아 고랑의 소원권? 아무튼 아. 경동아 이번 불은 쉴게 키키키요. 오 큰일 나. 잘 쉬고 왔으면 됐어. 근데 진짜 잘 쉬었어요. 너가 휴직을 두 번 했지? 네. 작년 이맘때 작년 8월에 한 번 했고 이번에 9월에 한 번 했고. 이맘때쯤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남친이 생긴다든가 뭐 몰래 뭐 만난다든가? 막 1년에 한 번씩? 뭔가 뭐 롱디 아니야? 롱디? 1년에 한 번만 나는 롱디? 어. 괜찮네. 혹시 뭐지? 작년엔 가정사였고 아, 이번엔 맞아. 제가 아팠고. 바로 아무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게. 이맘때가 기념일인가? 어? 겹치나? 와 이 새끼가 롱디를 어떻게 하냐 지은 신기한 거. 여기. 그러게 롱디를 어떻게 아세요? 롱디 장거리 연애. 오! 옛날에 알았지. 해본 적이 있나 본데. 롱디를 한 적이 아니라 그게 멀리 살면은 롱디라 그러던데. 그래? 올해 옛날에도 옛날에 쓰던 말인데. 그래 롱디 요즘에 쓰는 줄 알았는데. 나 밥 같은 거 원래 좀 약간 나 칼로리 좀 막 방송에서 쓰고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먹는데. 그럼 오늘은 먹었으니까 오늘 칼로리를 태운다는 마인드로 방송하시면 되겠다요. 졸리면 다 네 탓이야. 그럼 차라리 밥을 졸리게 만들어 올 걸 그랬어. 그러면은 인정이라도 할 텐데. 옛날에 이런 식으로 부대 뛰면서 순위 그룹이 돌아갔지. 맞냐. 그때 회장님 방송 키기 전에 심지어 그때도 뭐 그때 그렇게 먹였었는데.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어? 왜 한숨을 쉬고 그래요? 아니 옛날 생각나서. 너 옛날에 춤 더럽게 못 췄더라. 잠깐만. 가만 있어. 그대로 있어. 저기. 저기 보이죠? 저기. 어쩐다. 역시 모잡남. 너 뭘 써요? 올리원 연습 영상? 아니 너 영상을 봤어. 설아가 실감 방송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봤는데 너 춤 진짜 못 췄더라 예전에. 그쵸? 이게 처음 들어왔을 때 뚜두뚜두 봤는데 저 진짜 그거 보고 경악했어요. 제 춤 보고. 와 근데 진짜 사람 됐어. 사람 만들었지. 순위 그룹이. 이제 순위 그룹 하면서 그래서 노래도 사람이 돼 보려고. 아니야. 네. 너는 그 특유의 YG 창법이 뭐지? 어떻게 하지? 한 소절 해 봐. Baby you. 아, 그게 너무 뭐 너무 오그라들어.
그 뭔가 뭐라 견딜 수 없는 뭐 그 베이비 할 때마다 죽탱이를 꽂고 싶어 진짜. 너 사람은 좋은데 그 창법이 진짜 주먹을 부른다니까. 한 대 때리고. 어. 그 정도인가? 그 정도야. 왜냐면 너가 너무 그것만 해. 나 너무 그게 익숙하구나 내가. 어, 아, 하지 마고. 오케이. 너 아이돌도 아니, 아, 너 연습생도 한 달밖에 안 한 거 그거 자꾸 고집하지 마.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아, 배웠어요. 그거 배워가지고 이제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형, 뭐 YG에서 뭐 술 먹고 널 뽑았나? 왜 뽑은 거야 진짜? 맥주 18군도 있잖아요, 빵훈님. 빵은 잘하잖아. 어, 근데 그건 그래. 아무튼 야. 노래 류아는 노래 이번에 좀 이적 가능한 실력으로 됐어. 지가 그 창법을 찾았어. 우와, 근데 이번에 진짜 미쳤던데요? 응, 걔는, 들어봤어요. 걔는 수명이 늘어났어. 늘어났지. 늘어나야 좋은 거지. 안 늘어나면 이제 지발로 나가잖아. 그 말은 잭슨. 염등은 아직 늘어나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도움이 안 되나? 나는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가 하고 나가잖아. 큰일 났다. 비상이다. 안 되겠다. 저 노래 배워올게요. 새로운 창법 만들어 올게요. 발라드 창법. 아니 깔끔하게만 불러도 돼. 깔끔하게. 그러니까요. 싹 다 빼고 깔끔하게 연습해볼게요. 깔끔하게만 부르면 되는데 그 뭐 잘하려고 해서 그러지. 이쁘게 부르려고 해서. 그게 습관돼가지고. 아, 담백하게. 아. 노래 연습했어 쉬면서? 한 번. 아, 됐어.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우와, 목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 노래 연습을 하나도 안 했나봐. 장혜진 쌤이. 그때 한번 갔더니. 왜냐면 서울에 안 있었었으니까 배우러 못 갔거든요. 아, 넌 밝으니까. 내일 멜망제 있는 거 알지? 네. 아, 내일 그 선발전 내일 모레? 네. 뭐 할 거야? 저요? 응. 댄스요. 응. 오늘 겜방에서 안 그래도 노래 부른다고 했는데 응. 백분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난 댄스구나. 너 100명이냐? 나 노래하면 1000명 나가는데? 우와! 근데 회장님 노래 부르고 싶을 때 계속 부르시죠? 어. 저도요. 내 노래 욕심을 막을 수 없다. 자중해. 진짜. 회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어. 오케이, 그럼 저도 자중하고. 난 진짜 자중해. 진짜요? 응. 어쩌다가, 진짜 어쩌다가. 한 몇 번에 한 번 꼴? 뭐야, 난 3개월에 한 번 그러는 것 같아. 3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둘이 노래로 맞짱 뜨면 누가 더 잘함? 제가 더 잘하죠. 제가 스펙트럼이 더 넓어요.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형님 둘이랑 롤하면 누가 이깁니까? 제가 더 이기죠. 와, 근데 이거 엥? 모르죠. 아, 왜 이래. 아, 시청자들도 알아. 놀리는 걸 떠나서 시청자들도 이 정도면은 그 딱 그 압살하겠다 뭐야? 이런 건 있어. 그래요? 그니까 둘이 뒤에 한번 하면 1100명 빠진다는 거잖아. 그죠? 아니 둘이 하면 이제 아니지 제곱으로 빠지죠. 듀엣 하면은 아니지. 어? 안 빠지게 부를 순 있지. 오! 어. 스톤 잡고야지. 아. 그것도 재밌겠다. 아 나를 어디까지 내려치는 거야. 나 진짜 40살 되기 전까지는 괜찮어. 그 피지컬은. 누가 온 김에 이형 갈리오나 알려주고 가라 키키우. 내가 더 잘해. 저 갈리오 장인이에요 회장님. 둥이 요즘도 장 선생님에게 배워? 와, 예. 와, 저 갈리오 진짜 댕자라. 아니 그 순이 형 롤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이 돈 벌러가지고 다 망하려고 그래? 근데 왠줄 알아요? 그 롤 한번 해가지고 회장님이랑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어떤데 어떤데? 일리 있지, 일리 있지. 회장님 어느 정도 할까? 일리는 있겠지. 응. 공겜이나 알아봐, 공겜. 어, 여기 앉아가 여기 줄을 앉아가지고 어? 성공하면은 허공에 박치기 밝히면서 장인이야 장인은 조용히 있어. 휴일을 한번 뭐 얻는다든가 아니면 휴일 반납을 걸고 뭐 한다든가. 파스모피아 그거 한번 하시죠. 뭔가 그런 식으로 가면 시청자들도 좋아하지. 어? 실패하면 막 24시간. 그러니까 오! 돈은 우리가 알아서 잘 벌잖아. 응. 그러니까 돈이 아니 후원 아니더라도 딴 걸로 하면 되지.
내가 게임까지 그거 알아볼 정신이 없어. 그냥 정신이 없어. 아 싫어. 그냥 너네가 알아. 알았어. 하게. 파스무피야 레포대. 제가 많이 알아볼게요. 어. 근데 이러면은 카페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시겠죠. 감사해요. 그 카페 난리 났던데 빵운이가 뭐 류아랑 무슨 뭐 공개한다 했다가 댓글 150개 나가지고 나 빵운이 이 새끼 뭐 나 정지당한 줄 알았어. 그러니까 공포 게임 했는데 그걸로 이제 뭐 벌칙으로 잠방한다. 꽈배기 하겠다. 실패하면 꽈배기 잠방. 아니 그러니까 하겠냐고 하겠냐고. 근데 그 근데 그 단어에 이제 류아 팬들이 이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지. 화가 날 것 같고. 서로 나는 양쪽으로 이해가 돼. 난 그냥 이해가 돼.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야, 빵운이는 어차피 안 할 건데 어그로 끌려고 그렇게 뱉은 거고 그렇게 내가 막 그 이 사람이랑 우결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뱉은 거고 근데 이제 루아 팬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빡치지. 그 말이라도. 그냥 그거 자체가 이제 어, 또 그 자체가 계속 그냥, 몰아가지니까. 그냥 자, 얼마나 싸우나 했더니 꺼지더 금방 꺼지더라고. 어? 에이 노잼이로 잼 말았어. 그거 나 보고 있었어요? 댓글 올라올 때마다 새로 고침했다. 일단 난 다 이해가 돼서 서로 입장에서 다 이해가 돼서. 유아도 팬이 많이 생겼거든. 걔가 약간 나처럼 됐어. 팬이 팬층이 그 좀 내가 이렇게 큰 손들은 없어도 중손 분들이 이렇게 단단하다는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는데 걔가 좀 그런 식으로 아~ 팬덤이 생겼어. 중손 이런 느낌으로. 맞아. 류언이 근데 옛날부터 그렇게 약간 탄탄하고 걔가 화만 안 내면 애가 매력이 있긴 있어. 귀엽고 그런 느낌. 그래서 회장님 동생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 어 닮아서. 어 그랬어. 그리고 내 눈치를 제일 빨리 파악하는 애가 걔야. 어 맞아 진짜. 아무 말 안 해도 그리고 바로 알지 않아요? 거기서 읽어버려. 느꼈어. 내가 순위권이 끝나고 났어서 마이크로 내가 치상할 때 내가 아 근데 이번 순위권을 끝나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했는데 루아 그 멘트를 치더라. 혹시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이거를 딱 치는데 지는 안 거야. 뭐가 내가 거기서 뭐 기분 살짝 기분이 나갔는지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새끼 진짜 대단하다. 나 내 눈치 파악 진짜 잘하는구나. 1등이야 진짜 남자랄이야. 그래서 가끔씩 류언이 이제 가까이 있을 때 어, 개빨라게 제가 이상한 멘트 같은 거 치면 툭툭 쳐요 옆에서 하지 말라고. 남자랄이야. 가끔씩 보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아 개빨라 진짜 수준급이야. 근데 짬바가 NSU 때도 그랬어요?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도 짬바가 있어야 되잖아. 저는 원래 없어서. 사장했을 때 아직도 생각나. 사장했을 때 A 얘기하는데 F요. 그래서 안 쳐놔. 나 물 가져와 그러면 사이다 가져. 에이 또 갑자기 왜 또 그? 네, 아 그래 뭐 괜찮아. 그러면 또 한 번 더 해도 돼요? 뭐를? 사장을? 아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 정신 못 차리면 당연히 먹어야지. 그네 나꾼 구라해요. 요즘에는 애들이 사장을 잘해. 어 그러니까 다 잘하던데요. 그치? 뭔가 살짝 변했어. 내가 제일 못해. 아니 근데 지분제도 없어 내가 없애고 이게 부실걸로 나눠놓으니까 좀 복잡한 게 없어져서 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저만 안 하면 될 것 같아. 몰입주 이런 것도 없어지고 시즌 비시즌 나누니까 아예 두 개니까. 형님이 그래도 겸탐인이라고 창찬도 해주셨습니다. 기분을 제일 좋게 해주는 건 겸둥이가 맞지? 얘가 그래요? 빵운이 겸둥이. 브론즈 되면 진짜 비운신 되더라. 어. 전 아이언인데요. 어? 응? 브론즈 되면 병신된대요. 그래서 전 아이언이라고 했죠. 저 그래서 배지를 못 차요 회장님. 배지가 없어요. 아예 아이언권 없어. 아 뭐, 없어요? 돈도 내지 말고 소속감도 갚지 마. 로고도 달지 말아라. 어? 로고도 못 달겠네 여기. 순위그룹 로고. 그래서 어, 사실 로고도 달지 마. 오늘 안 달았어. 방제도 달지 마. 아! 방제도 달지 마. 그냥 혼자 아이언입니다. 순 아그룹. 들어오면 그냥 롤 방송하는 아이언이라고 해.
아무도 모르겠다. 만들어야겠다. 알려는 것도 없어. 아이언은 그냥 종이에 그려서 코팅해 주시죠. 그래도 방제까지는. 원래 남자는 아, 리액션 좋은 여자가 기분 좋은 거. 예스. 아니 남자는이 아니라 내 비율 잘 맞춰주는 사람이 가장 키키요. 기분 좋은 사람이야. 그건 맞아. 누구나 그래. 내 성향 파악해서 기분 그 맞춰주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야. 진짜요? 어. 그게 제일 잘하는 거야. 왔어. 잘하고 있다. 팬들한테 누가 좋은 BJ냐. 팬들 기분을 알고 잘 팬들을 위해서 방송하고 맞춰주는 사람. 회장님은 잘 알아요. 인정입니다. 나는 잘 몰라. 전화 감수통 나는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 모를 때 뭐 아직 너무 아직 멀었어. 한 70% 알고 나머지 30% 모르는 것 같아. 어, 한 70%만 아는 것 같아. 70. 근데 저도 저 말에 공감해요.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회장님이? 아니야. 아 진짜? 찐이었군. 진짜 공감 못할 때 있어. 아 진짜. 왜냐면 나는 방송을 생각하는 거고. 방송에 이제 뒤도 생각하면서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일단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짧게 뭐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보는 게 그게 크기 때문에 감극이지 어쩔 수 없는. 좁혀질 수 없구만. 속 터지지만 그래도 애정합니다. 좋네. 애정이지. 그래도 회장님도 막 드림콘 하고 그러면 직접 다 만나잖아요. 그럴 때 좋아요? 잠깐 좋아. 그 잠깐이 언제? 그리고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사진 계속 찍어야 되고 사인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뭐 하나하나 뭐 뿌듯하고 그래. 처음엔 좋아. 와. 한 몇 명까지는 감사합니다. 근데 계속 감사합니다 하고 하거든? 감사한 마음에? 근데 귀찮아지는 건 사실이야. 그게 나중 가면 갈수록. 근데 그 다 사람들이 귀찮은 게 아니라 그 뒷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오래 기다리지만. 그렇다고 막 싫은 거 아니고. 입맛이구나. 와 근데 진짜 회장님 정말 솔직하시네요. 드림콘 후기는 형이 제일 좋은 키키키키키키. 아 좋긴 해. 좋긴 해. 팬들 만나면은. 싫지는 않아. 무슨 말인지 알. 이해해 볼게요. 부산 버스킹 저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싫은 티 낸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성향이 어떤지 보면 알 거야. 완전 완전. 근데 그러면서 하라는 건 다 해주잖아요. 이거 해줘 이거 해줘 하면 아 귀찮아 다 해줘. 아 귀찮은 것보다 힘들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힘들어도. 다미가 노래를 보냈거든? 그 댄스 팀 곡? 개인 팬미팅 한다며 슈가. 너네가 좀 미리 검수 좀 해봐. 나 하여튼 검수할 게 너무 많아서 월에 부산에서 사진 찍고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하니까 한숨 쉬면서 열띠미 하겠습니다. 목소리에서 귀찮은 거 느꼈잖아. 쟤네야. 야.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딱 했을 때 그 대답이 왜 나온 줄 알아? 왜요? 더 재밌게 하는 방법을 구상해 볼게요 이거지.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으니까 나중에 계속 그런 느낌이지. 그냥 주어 빼고 말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지. 오 멘트.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면은 예 감사합니다. 형 사인해 줄 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더라. 아니야 진짜야. 아 근데 저도 노래 오히려 칭찬받고 막 이러면은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맞아. 깊은 한숨 쉬진 않았어. 사인 연습은 언제예요? 지난번 수기쿤데 한숨 쉬면서 하 그래 찍어야지 하시길래 많이 힘드시구나 확인했습니다. 잔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주 보고 이제 얼굴 몇 번 트면은 원래 튼 사람들한테 더 잘해야 되는데 편하게 하는 게 있지. 와 리얼룩이네. 편하게 대하는 거지 그게. 내 있는 속마음을 끄집어내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처음 보는 팬한테 이럴 순 없지. 내 친구가 된 거지. 많이 봤기 때문에. 기억을 하게 된 거지. 부럽다. 포상. 나도 인간이야. 반대로 생각해서 친구들 동창회 하는데 사진 너 누구 하나 계속 찍어달라 해봐. 똑같아. 맞네.
그래도 욕한 적은 없잖아요. 응? 욕한 적은 없잖아요. 응. 그럼 됐지. 드디어 경동의 댄스팀에서 노래를 불러 꿈을 이뤄보자 해외 진출 기여거. 그 댄스팀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 오! 노래 나오면 저 근데 노래 이야기 나오니까 저도 한 분이랑 컨택을 했거든요. 연락드려서 저 쉬는 동안. 근데 어떤 종류로 원하냐고 연락받아가지고 곡? 그것도 그냥 멤버들이랑 이야기해서 좀 아니 근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많아. 감사하지만은 어떤 부분으로 할 거냐 그런 분들 너무 많고 솔직히 곡 있는 것들 있어 있는 써놓은 걸로? 것들 근데 그런 거 팔던가 아니면 좀 주던가 해야 되는데 안 주고 꽁꽁 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써달라 그래. 아 그 갖고 있는 거를 그래 뭐 여러 개 있잖아. 약간 밝은 곡으로. 그래, 밝은 곡을 팔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샘플 있으면 주면 좋지. 오케이. 그럼 살 수도 있어. 다시 연락을 드려볼게요. 그 말은 그래 한번 들어는 볼게. 딱 그거 끝. 진짜 원하면은 진짜 마음 있고 그러면은 곡을 샘플 보여주던가 이거 이렇게 만들어 줄까? 뭐 이런 식으로 먼저 오지. 왜냐면 알지 느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인데 알지. 먼저 와 먼저. 이 곡 어울리겠다. 아 이런 거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근데 나 어떤 느낌 원하세요 해가지고 만들어준다고. 우리도 빨리 두 곡 됐으면 좋겠다. 댄스곡 나왔으면 좋겠다. 나중에 생각해서 네 곡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드림곡 때 그 무대로 다 할 수 있어. 오! 그럼 재미없지. 연예인 왜? 것들도 해야지. 유행하는 거. 여러 개? 두 개는? 이렇게. 저 안무가 크루 아는 그 창작 걸그룹 노래 창작하는 크루는 알아요. 바로 컨택할 수 있어요. 제 댄스 선생님 이번에 들어가셔가지고 완전 싹한 우리 춤 우리 노래. 알았어. 좋지. 내가 왜 반응이 좀 이렇게 막 뜨뜨미지거나 막 그런 건지 알아.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은 다른 고민이야. 무슨 고민? 나는 당장 멸망전 내일이 너무 중요해서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냥 이런 느낌. 아니 그럴 수 있죠. 그게 맞긴 하지. 근데 너랑 너 휴직이었구나. 예. 생각해보면 너랑 붙잡은 사람 한 명도 없었네. 와 실력자들이 근데... 많어. 저 진짜 보고 깜짝 놀란 게 아직 명단은 근데 안 발표됐잖아요. 저는 제가 없는 거를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고른 분들을 보고 강적들이야. 미쳤다. 이거 괜찮은 건가? 아니 강적들을 고르던데? 그거 아니 질까봐도 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와 그래서 진짜 보고 다들 이번에 일을 갈겠구나. 설아가 한 말 봤어요 회장님 방송에서? 카페로 봤어. 나 카페 저도요. 뭐 순위 그룹에서 지면 안 되지 뭐 이런 거. 내가 그래도 설랑이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지면 안 되지. 와 나 설아 오늘 방송 생얼 봤거든. 네. 다시 보기. 둘이 한번 대결해 보지 만데 생얼 대결. 설아랑 저랑요? 와 설아 생얼은 진짜 화장한 것 같더라. 설아가 근데 원래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생겨지. 걔는 진짜 쌩얼 봤는데 완전 이쁘던데? 그 완전 똑같잖아요, 설아도. 뭐 한 거 같아. 그리고 하얘가지고 더 그런 거 같아. 너랑 쌩얼 그 원탑이라던데 둘이? 설아랑? 그래요? 근데 내가 저는 드레핑 봤는데 쌩얼 봤었는데 피부는 그때, 지리긴 해. 그때 이쁘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실까 봐. 그때 아 좋댔다 했어요. 근데 하나만 말해줄까? 뭔데요? 네 나이 때 내가 나도 쌩얼 존나 이뻤어. 좋댔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지 않아요? 회장님은 똑같을 것 같은데. 아니. 다르긴 해. 잘 먹었다. 그쵸. 그래도 먹으니까 또 힘이 나죠? 졸린데? 다음부터 진짜 졸린 밥을 해봐야겠어.
아니 닦고 지나가야지. 그 뚜알밖에 안 해. 아니 그 닦고 아니 나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닦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저걸 지우는 건 닦고 아니 그 괜찮아 했는데 아 재밌다. 복귀했네. 뭔지 알죠? 물을 흘렸어. 아 괜찮아 닦으면 되잖아. 그냥 닦기 전에 밀고 묻은 다음에 물티슈로 그 좀 끈적이는 거 좀 닦아줘. 자 일단 이거 하고 이제 개별 면접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겸둥이 이제 그거 보내주고 나 나도 예. 화장실 한번 갔다 오고. 예. 응? 너도 개별 면접 보냐고? 네. 저는 가요? 그럼 가서 겜방해. 겜방 뭐 얼마 안 하지 않았어? 너 소통 안 왔지? 소통했는데. 누가 해야 돼요? 아니. 헐. 형님 부실꼴들이 둥이 패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보호 좀 해주십시오. 키우. 공지. 공지 사탕. 어. 여기가 제일 안전해. 그쵸. 싸워주시면 안 돼요 더. 예? 보고 가. 그냥 가. 더 싸워주세요. 보고 가. 더 빠른 걸로 갈게요. 과연? 보고 가. 그냥 가. 보고 가. 자고 가. 나보다 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근데 왜 겜방을 안 해? 예? 저 했어요. 했어? 네. 그리고 어차피 개별 면접 봐도 가, 보고 가서 하면 되잖아요. 알았어 알았어. 오 예! 이미 보고가가 너무 많아서. 저를 오랜만에 보니까 보고 오고 싶으셨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번 닦아줘. 오랜만에 또 놀러 왔어요.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자고 가. 어? 어. 그게 좀 더 많았으면 까비라고 할까? 그래도 오랜만에 오니까 뭔가 좀 더 아이언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상하게 왜 더 비빌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죠? 왜지? 왜일까요? 아 사투리요? 아 엄마랑 맨날 있어가지고 사투리가 지금 좀 생겼나봐요. 어머 어떡해? 저 지금 서울말 쓰고 있는데? 아닌데요? 응? 전혀 아닌데? 아 원래 있었어요? 아 그래요? 서울말 몰랐음. 두아 노래 면접이면 네가 짓밟아주자. 일단은 저보다 잘 부르는지 조금 확인을 조금 해보고 당연히 저보다 잘 부르겠죠 라고 생각하긴 생긴 게 좀 성숙해졌네 뭐지. 염색해서 그런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집에 가고 나면 왠지 모르겠지만 핸드폰에 이제 골든님, 실버님, 브론즈님들이 이제 연락이 오지게 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좀 무서워요. 좋댔다. 왜? 근데 벌크업 하셨어요? 조금요, 조금, 조금. 뚜부님이 오래요? 둥이는 꽈배기를 보고도 안 꺾이는 게 대단하다. 디코방으로 오래요? 원래 경둥이는 꼬붕이랑 막내일 때 제일 좋아 키키키키요. 네, 근데 진짜 잃을 게 없으니까 사실 아무 생각 안 들긴 해요. 한번 정도는 뭐 2주 뒤에 복수해야지. 갑자기 갔다가 10분 뒤에 나가도 나가보기도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긴. 에 세차장으로 오라고요? 제가 근데 세차장이 뭔지 어딘지를 몰라요. 거기 세차장을 그래 주신 주주님들 핑볼 타서 수지 코스프레가 걸렸는데
과연 그녀는 겜방에서 수지로 올 건가 저수지로 올 것인가. 저수지로 오겠는데 이러다. 아예. 노빠꾸도 좋다. 노빠꾸로 잃을 게 없어요. 저. 주 사장님, 태 사장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예. 아 더 뭐 조금 또 50분 내려오라 그래. 50분. 오케이. 10시까지 오라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다들 왔을까. 경동이는 기둥이지. 고맙소. 오. 한계 올라왔어. 응. 온 사람들 내려오라 그래? 오 떨린다. 왜 내가 떨리지? 제가 그거 보는 기분이에요. 내가 물 줘야겠다. 아이언이니까. 전 몰라요. 자, 추천이나 즐겨찾기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세팅할 거는 형님 내가 형님 두 분 그림체가 참 좋습니다. 히읗히읗 그냥 벌렁거려 코를. 코가 보톡스를 맞아야겠어요. 아 뭐만 하면 콧구멍이 벌렁벌렁거려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오랜만에 본다 그 애들 셋. 그 애들 셋 노래를 그럼 일단 회장님이 먼저 부르시는 건가요? 아 노래 안 해. 깝. 왜? 어 제 이어폰인 줄 알았어요. 너 이어폰 저기 가져. 이어폰? 저 형들 그 조금 잠깐만요. 그 뭐 애들 도착하면은 도착 그 개별 면접 하시는 분 왔거든요. 왔는데 네. 그 뭐냐 애들이 안 와가지고 애들부터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제가 10시까지 오라 했어요. 그 9시 반으로 했다가 다시 10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그거 끝나고 영풍을 웃겨라 요거 할 텐데. 어 그 멤버들도 되던데요? 응 멤버들 돼. 멤버들 20만 원. 한 두 명이 세다. 좀 뒤에서 내가 뿅망치로 갈기 좀 좋을 것 같은데. 한 명을 할 수 있는데. 아 수건. 그러니까 뿅망치 대신 수건도 괜찮으세요? 아 수건 괜찮지. 괜찮아요. 물 묻힐까요? 어, 아 물은 뒤질 일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물은 안 묻히는 걸로 갈게요. 도화지은 비비다 가자. 여보세요? 저 뿅망치 잘 갈길 수 있습니다. 아 너는 좀 겜방을 해 인마. 네? 겜방을 왜 안 해? 겜방을 하는데 저 어제까지 100시간 방송을 했는데 겜방을 안 한다니요? 그러면은 이따 와. 네. 100시간이나 했어? 존나 티도 안 나게 이제. 100시간을 벌써 했어? 순위권 끝나고 나서부터? 형 그거 맞을 때마다 도니야키 키우 조금 쉬다가 100시간 잘 정해야 시작했던 돼. 것 같은데. 근데 회장님 코 사장님이 때리시는 거잖아요. 코끼리 사장님이. 괜찮으시겠어요 머리? 이거 왜 이렇게 길어 근데? 모르죠. 우리 코 사장님. 아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영풍 혹시 준비가 됐어요 여러분들? 뭐 의견을 보고 만약에 재미없으면 그냥 끝났는데 영풍 준비가 안 됐으면은 여러분들이 우와 준비 다 돼. 각오하래요. 오케이 지금도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어때요? 진짜 나는 어떤 영상이 나올지 원래 잘 참으세요?
잘 참는 난 참으려고 참는 게 아니라 안 웃겨? 잘 안 웃겨. 맛보기? 그 옆 이거 뭐 그릴 수 있는 거 있나? 여기 수염 같은 거 이거? 여기 동그란 거? 어? 다미 이거 들고 와라. 동그란 거 그릴 수 있는 거? 어 그릴 수 있는 거. 이게 약간 티나게. 아이라인. 우미 아버지마냐. 다미야 들었지? 네. 미리 하나? 아니 아니 미리 안 봐도 됐지 이따가. 사장님 대충 어. 대답했대요. 어, 오케이. 어 봤어 봤어. 오 그럼 내가 말한 것도 받겠고. 봤어. 큰일 났다. 오케이. 아프리카 아직도 안 되나? 공지요? 어 됐다.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왜 이렇게 렉 걸리냐? 형님 드시고 꼭 살아 돌아오십시오. 이게 이제 나온 거야? 아 이거 리셋해야 돼 이거. 야 멸망자 여러분 내일 이렇게 있고 토너먼트 16강으로 합니다. 16강. 16강? 와. 20명 지원했는데 줄여서 줄였어. 그리고 그거 올려줘 그거. 영상 올려줘. 영풍으로. 올게. 오늘 이거 이따 합니다. 이따 피신마에도 킵뷰 플러스 드리고 구독권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구독권이나 뭐 킵뷰 둘 중 하나 드릴게요. 아 그냥 킵플로 드릴게요. 와. 어 이거 화장 이거 지울 수 있는 거 화장이야? 어, 오케이 오케이. 빠르다. 이따가.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개별 면접 오시는 분이 노래예요. 노래. 노래라서 오디션이 오? 없기 때문에 개별 면접 이렇게 고민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좀 새벽에 해줘가지고 그러면은 오늘 개별 면접 뭐라 와라 이러니까 어 알겠다고 했어요. 누구 거? 실력을 본 적이 있어요 회장님이? 응? 실력을 알아요? 지금 이번에 개별 면접 오는 사람? 알지. 오! 오 그러면 실력은 잘해. 잘하 어, 잘하나? 응. 어. 잘하는데? 하는데 쓱? 멘탈이 좀 안 좋아. 아 멘탈? 와 진짜 모르겠다. 멘탈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좀 뭐 그래가지고 좀 모르긴 하겠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뭐 어쩌라는 거죠? 코스염 해달래요. 회장님 저게 나을 듯요. 도대체 이런 건 언제 준 게 있어? 이런 거는? 뜯어봐. 우와 붙이는 거다. 자 붙여요? 어. 왜 잘 어울려? 와 근데 어떻게 붙여도 이렇게 붙여? 근데 보금볼수록 웃기죠? 어? 보금볼수록 어이가 없지 않아? 어 여긴가? 우와 잘 어울린다. 어 틱톡에서 봤다. 야 네 틱톡 봐봐. 제 틱톡이요? 어떻게 했는데 20만이냐? 저 근데 요즘엔 잘 안 올려요. 요즘엔 인스타를 많이 해요. 요즘에 인스타 그 퀵트럼비스 100만 찍었어요? 100만 찍었는데 2만이잖아. 그러면은 뭐 말할 게 뭐가 있어. 야 얘들 싸운다! 저 누구예요? 얘들 싸운다! 잠깐만 뭐 어떻게 들어가봐. 응. 어? 아이디? 아이디 뭐지? 아 몰라? 네. 아 그냥 들어갈게. 주린! 겸둥이 아니에요.
세탁했어? 아 저기 있다. 아 겸동이 나오네. 아 14만이네. 아 20만에 올려치겠는데. 아, 아 뭐야 이거? 어? 어? 어 약간 조회수 어떡하지? 어, 망했네. 망했네. 최고 잘 나온 게 뭐야? 최고 잘 나온 거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소리를 올려야 되겠네. 86만. 거의 100만 나온 거. 그래서 인스타가 더 잘 되고 있긴 해. 이게 하나씩 터지는 게 있는데 이게 제일 잘 나온 거. 조회수 70만? 아니요 이거 거의 100만 나왔어요. 80 몇만 나왔어요 이게. 어 86만. 아 그러네. 그리고 68만. 이거 이거 순글이었어요. 아프리카도 이렇게 뭐 좋아해 이제. 이건 좋아할 것 같아. 틱톡 감성이 아닌가 보네. 네, 이거는 오히려 인스타가 이제 또 이게 인스타에서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소리가 너무 큽니다요. 아 그래요? 아, 이게 틱톡 소리가 많이 큰가 보네. 또 아 이게 지금 잘 나온 순 이건가? 이거 최근에 그래서 이제 언니들도 이제 같이 있으니까 순위 그룹이 진짜 좋은 게 이렇게 가서 계속해서 같이 찍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찍어주고 진짜 좋은 거를 그러니까 지득 이제 니들끼리만 하면 어떡해. 그 우리 순위 그룹 틱톡도 올려야지. 어 그래요? 응. 이런 걸 찍어서 올려야지.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 한번 찍어보실? 요즘 이멀전 씨가 또 유행이거든요. 언니 이거 한번 해보실? 어, 농담이야. 나치 정권 이스라엘 보이콧하세요? 그런 거는 어, 뭐야 저게? 남멀전 씨 한번 가시죠. 저거 요즘에 진짜 유행하는 거예요 회장님. 이멀전 씨 정말 찍어야 돼. 이제 한참 유행하는 거를 근데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빨리 올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찍어서 이게 유행 탈 때 뒤늦게 뒤늦게 막차 타면은 없어. 그런 거 그런 거 있잖아. 뭐야? 이런 거 찍어놓으면은 그런 거 막 그런 것도 있더만. 이런 걸 찍었을 때 조회수 높은 사람들도 소개해주더만. 어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빨리빨리 해야 돼. 어 회장님 남박사. 존망했네 조회수. 아니요 잘 나온 거.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기억나요? 홍 박사님의 아세요? 그쪽도 홍 박사님의 아세요? 근데 새로운 거 하나 할 때 됐다. 아니 나는 괜찮아. 왜요? 솔직히 협찬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있다 없다. 어? 근데 협찬이 틱톡으로는 안 들어오는데 유튜브로 들어오던데요? 유튜브 몇 만인데? 저요? 몇 만도 안 돼요. 7천. 7천? 네. 사기야. 아 그래요? 어. 그냥 사기치는 거야. 아 믿지 마요. 어. 인스타 협찬은요? 몇 만인데 인스타? 2만 4천이요. 그거는 그거 맞아. 그래요? 어. 맞아요? 어. 근데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쵸? 응? 안 하는 게 낫잖아요. 아니 해 협찬 그래요? 같은 거 근데 잘 알아보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맞아. 뒷광고만 하지 마. 아 왜? 어, 예. 뒷광고는 아니에요. 어 돈 받아 처먹었는데 안 받아 처먹었다 얘기하지. 아 이거 맞아 맞잖아 그거. 맞는 말이긴 해. 어. 됐어. 나와. 어 이제 다 들어오나? 그 막 다이어트제 막 그 먹는 거 있잖아. 네. 약 같은 거를 조심해야 돼. 어? 왜요? 검증이 잘 안 된 거 있잖아. 응. 그런 거 좀 부작용 이런 거 나면은. 아, 아 만약에 이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광고했는데 그 부작용 나면? 어. 과장 광고하면 안 돼. 그래 얘기는 할 수 있어.
이거 좀 먹어보니까 좋습니다. 뭐 하는데 이걸 뭐 하면 무조건 뭐 다이어트제 이제 무조건 빠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치? 무조건 건강 좋아져요. 응. 이건 안 되지. 사람에 맞게 다를 수도 있고 뭐 이게 무조건 뭐 그런 건 뭐 이렇게 좋은 요소들 좋은 요소들이 있다. 요 정도는 그게 식약처에서 나온 된 거니까 검증이 된 거니까 없어요? 좋은 요소는 있다. 오, 아니, 운동이랑 겸해하고 막 그래야지. 근데 뭐 치킨. 교촌행동. 근데 어렸어요. 지금 몇 년 전이에요? 시기였어. 몇 년 전이에요 그게? 아, 8, 7년 전? 7년 전? 발견했다. 저기 있다! 저것도 잡을 수 있어요? 아니. 전 못 잡을 것 같은데. 오, 온다. 아, 거기 있어. 오빠 이거 소통하고 있어. 네. 자, 모기를 잡는 박남순. 조명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모기가 아까 잠깐 환기 시켰거든? 네. 흡연해가지고 예전에 그 바로 잠방할 때? 잠방 술 먹방 할 때? 아, 오. 왔어? 그렇게 잃어버렸습니다. 아, 네, 뭐 하는 거야? 방송이 중요한데 무슨? 바로 알아차림 박남순. 자, 지금 현재 이렇대요. 오라 그래. 들어오라 그래. 사냥 실패. 모기 잡는 것도 방송이긴 해요. 아니야. 오케이. 일단. 어제 10시까지 딱 맞춰 오네. 그거. 어떻게 다 이렇게 딱 맞춰? 지갑비는 내기 싫었나 보다. 맞지. 두둥. 아, 이렇게 뭐 피부, 네가 피부가 좆싹이네 보니까. 네? 똑같은 자리에 앉았는데. 아, 근데 지금 좀 안 좋아졌어. 자, 오늘 개별 면접 여러분들. 며칠 전에 QR이를 봤는데 네. QR이가 아쉽긴 하네. 힌트 줬다. 아, 노래를 그렇게 못할 줄은 몰랐지. 깜짝 놀랐다 진짜. 근데 저도 봤어요. 또 그거 노래하는 거 마피아 하고 나서. 그런 게 있어. BJ들이 오디션이 없어지니까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는데 솔직히 이제 수녀 그룹이 한 2년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춤이든 노래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가능성이라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뽑아야 돼. 스타성 플러스 가능성만 있어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둘 다 안 되면은 솔직히 좀 그냥 커트지. 어서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종아? 네, 안녕하십니까? 종아,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언인가? 미켄님, 권도현님, 우리 예슬님. 그래, 반갑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야. 그래, 반갑다. 그래. 나 따라서 염색했네. 네, 따라하고 싶어서요. 예쁘다. 예쁘네. 아, 감사합니다. 얘 또 무슨 소리야? 매니저 한번 내려와 있어, 매니저. 자, 앉으세요. 네. 여기 앉아요? 여기 앉아요? 어? 여기 앉아요? 일단 여기 일단 얼른 와서 앉아. 의자 가져와서. 어머, 여기 있습니다. 의자. 어머, 챙겨가지 마세요. 제가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래. 여기. 아, 번호 따이신 우리 예슬님. 어? 운전! 자, 빠라빠빠빰! 자, 운전! 자, 우리 예슬님 나가십시오. 역시. 이 주로 해보자. 운전 좀 잘하고 있었잖아. 죄송해요. 운전. 아, 재밌네. 자, 그래도 안 어둡죠? 어둡죠? 어두운 느낌이죠? 색감 이렇게 뺄까? 안 어둡죠? 네, 안 어두워요. 괜찮아요. 머리 혹시 머리 안 감았어?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 모자 잘 어울리네. 괜찮아. 안 죽어. 찰나형 결승. 아, 찰나! 감사합니다! 찰라! 오늘 그 노래 실버인데도 부른 이유는 그 네. 노래가 이제 개별 면접인데 네. 그래도 같이 이제 뽑으면 좋잖아. 아, 좋아요. 네. 같이 뽑으면 좋잖아. 네, 그거. 그렇죠. 요즘 뭐 남편 구해? 아니 먹고 살아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쪽 어때 해보니까 조금 살짝 그러니까 이거 안 하던 거 내려놔 보니까 좀 어때? 그러니까 안 하는 애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한번 네가 그 좀 그걸 말해줘.
너 방송 몇 년 했죠? 저 7년 째요. 7년 동안 안 하던 이제 뭔가 이제 그 어필을 하고 사니까 어때 느낌이?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긴 하는데 어. 아직 사실 어색하긴 해도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좋긴 하죠 진짜. 원하시는 걸 뭔가 제가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도 만약에 관심 없고 이러면은 셀프 아 뭐죠 뭐죠. 그래도 반응을 좋아해 주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뻐 이쁘긴 해. 있네요. 나도 있는데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런. 아 없어 너는. 저, 아, 원래 있었는데. 뭐 있는데야. 아니 있는데. 없어요. 원래는 있었고 있었는데 잠깐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평생 숨어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오늘 개별 면접 오늘 보는데 그러니까 뭐 하나씩 질문 같은 거 네. 누군지 알지? 네. 어, 누군지 네. 아니까 이제 질문 같은 거 좀 이렇게 하고 알았지? 네. 너는 이제 그냥 아이언이니까 문자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토스나 하고 네. 시키는 거나 하고 네. 세 불이 나오면은 그 즉시 합격. 인턴으로. 네. 한 불 탈락, 두 불 보류. 한 명이 중요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뭐 잡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이렇게 조금 살짝 밀어서 네. 이제 이렇게 앉아. 아니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 앉아 이렇게. 네. 어. 자 오세요. 두둥 두근두근